안녕하세요. 예비 강동인 여러분. 저는 강동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박신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강동대학교에서는 바른 인성을 토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타인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사회인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강동대학교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게 되면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뿐만 아니라 정밀의료, 의료기기 분야, 지역산업체 협약 기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재활의료기기 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. 강동대학교 물리치료과는 3년제이지만 학생들이 원한다면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서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됩니다. 최근 강동대학교 졸업생들은 일산병원, 분당재생병원, 강동경희대병원에 취업을 해서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국가고시 평균 합격률은 86%이지만 최근엔 100% 전원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. 학생들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어려운 교육과정이지만 저희 강동대학교와 함께 미래의 물리치료사로서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. 학과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40명씩 나누어 카톡방을 만들 계획입니다. 그 카톡방 안에는 교수, 그리고 조교, 학과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.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면접을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것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예비 강동인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